너무 얇은 것 같아요. 60.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올그라운드의 색깔이 핑크. 네. 뭐, 같은 핑크는 아니지만은 일단 내장되어 있는 색깔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핑크. 네, 어쨌든 모양은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근데 이 넓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스도 제가 지우고 있습니다. 임의로 한번 줘볼게요. 80. 아, 80 너무 작군요. 100도 작고. 400. 너무 큰데요. 200. 200도 좀 작은 것 같아요. 250. 비슷한 것 같네요. 근데 높이가 조금 굵은 것 같아요. 좀 줄여서. 그래서 이 정도. 여기를 조금 늘려볼게요. 이렇게 뭐 도형의 크기를 프레임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만은 패딩 같은 걸 줘도 충분히 도형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패딩의 가로분을 제가 60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패딩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프레임으로 직접적으로 정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이 넓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패딩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이 사이 간격이 있어야지 좀 가독성도 높아질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이내 이름 간의 크기를 먼저 패딩을 이용해서 바탕 한50 정도 하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내 iOS 디벨로퍼라는 직무와 그 부유무호라는 그 사이의 간격이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좁혀볼게요. 바텀 50. 어느 정도 괜찮은 지금 같네요. 50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40 정도. 좋습니다. 뷰모의 폰트 웨이트가 크기가 좀 굵어졌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비슷하네요.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텍스트를 또 나열을 해가지고 링크를 좀 달아볼게요. 일단 이 폰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얘 다른 것들은 다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 깃허브 페이지 나의 이메일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 H 스택을 달아서 페이서를 누르면 왼 좌측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간격만큼 또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은 패딩을 좀 줘서 좀 당겨올 수 있습니다. 20좀 줬고 20 그러면은 30 정도 하겠습니다. 30. 네, 그러면 좀 당겨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위아래 간격이 또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사이 간격을 벌려주겠습니다. 50 정도. 좋습니다. 네, 얼추 비슷하게 된것 같죠? 그리고 디바이더를 구분선이 있기 때문에 디바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달아줄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메일. 이메일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 밀고. 여기에 또 헤딩을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메일이 링크가 들어가서 그런지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에는 힌트 컬러를 폴그라운드 컬러로 조절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블랙으로 한다고 해도 색깔이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조된 버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틴트 컬러를 줘야 됩니다. 틴트, 블랙. 이렇게 하면은 검은색으로 바뀌죠.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마이 깃허브 페이지 그리고 구분선 그리고 나의 이메일이 지금 같은 너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왼쪽에 패딩 그리고 우측에 패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코드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하나 또 필요한 스택으로 감싸서 한 번에 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패딩을 씌워주고 여기 이 컨테이너 자체에다가 패딩을 줘버리는 거죠. 오리지널 2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같은 넓이로 이렇게 패딩이 주어지게 좋아요. 그리고 벌써 거의 다 그려졌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서클들을 좀 달아줘. 이 동그라미 뭐 하는 친구들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실습 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네 개가 나열이 돼 있죠. 그래서 에지 스택을 주고 서클. 마이크가 누가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어떻게 끄죠? 리오네요, 근데. 서브 마이크 끄기라면 되나? 아, 네, 됐네요. 서클을 만들어서 나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서클 한개 만들었고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50 정도면 될까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를 4개를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색깔이 다르네. 포그라운드 스타일. 앞에 있는 거는 하늘색, 시안을 좀 줄 것 같아요. 시안. 뭐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4개를 만들어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시안, 그리고 얘는 어떤 색깔 좀 좋을까요? 민트. 민트 색깔은 비슷할 것 같고. 또 얘는 핑크색이네요. 핑크. 그리고 마지막은 퍼플.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와 위 나의 이메일 간의 사이 간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컨테이너와 위에 컨테이너 V 스택과 EH 스택 사이에 패딩을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그래서 30 정도. 얘보다는 좀 좁은 것 같아. 조금 더 줄까요? 50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들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하나하나 뭐 우측에다가 패딩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트레일링 해가지고 30씩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도 되겠지만은 H 스택의 스페이싱이라는 이니셜라이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은 H 스택 간격을 20으로 고정시켜서 넘겨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같은 간격 20에 20픽셀만큼 벌려지게 된걸 확인할 수 있죠. 좋습니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케이스
같다면은 뭔가 그림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분홍색으로 그림자가 하나 있고, 여기도 분홍색으로 그림자 있고, 여기는 각 색상별로 그림자가 적용이 돼 있네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섀도우를 사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섀도우에서 엔터로 넣으면 레디우스만 나와요. 그럼 검은색의 그림자가 생기는데, 모든 파라미터를 다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옵션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모든 파라미터를 다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할 거는 핑크 색상, 그리고 이 레디우스 번짐 정도는 한 10으로 일단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10 두고 그림자가 위에는 없고 왼쪽에도 없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X 값을 우측으로 늘려주고, 늘리면 우측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Y 값을 늘려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똑같이. 네, 좀 변화가 된게 보이죠? 5보다 조금 더 늘어나야 될것 같네요. 10 정도. 오, 색깔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뭐 형태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이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좀 줘서 좀 연하게 만들어 볼게요. 절반의 불투명도. 이것도 크네요. 3, 0.3.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똑같이 이 버튼에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캡슐에다가 하면은 네,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다른 이 원들에게도 똑같이 제공하겠습니다. 핑크, 그리고 얘는 민트, 그리고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시안 색깔을 바꿔서 다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죠? 적용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번짐 정도를 조금 줄여도 될것 같아요. 7. 좀 나아졌나요? 별로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네, 버튼에 반영한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거죠? 어떤 질문이죠? 버튼에 반영한 그라데이션. 이 캡슐에 들어간 그라데이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뷰몰에 있는 그라데이션이 없습니다. 얘는 색깔밖에 없어요. 지금 그라데이션이 따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홍색 왼쪽이 좀더 연하고 오른쪽이 좀 진한. 들어간 건 없는데 그래 보이는군요. 그런가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디자인에 있는 그라데이션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게 그렇군요. 그라데이션은 그레디언트가 여기 들어가나? 네, 그레디언트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리니어 그레디언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스타트 포인트, 컬러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뭐 이걸로 한번 줘볼까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핑크로 하고, 그리고 끝에 갈때 핑크랑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직관적으로 해볼까요? 리딩 트레일링 뭐 그럼 이런 식으로 뭐 그레디언트를 적용도 할수 있습니다. 이 리니어 그레디언트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아 모디파이어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또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옵션 눌러가지고 옵션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컬러 어떤 컬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핑크부터 블루까지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는 유니 포인트니까 리딩, 트레일링, 뭐 탑, 바텀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죠. 네. 혹시 뭐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게 또나 혼자만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또 설명을 또 까먹을 때가 있어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또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따라서 만드셨군요. 네, 본인 것도 또한번더 만들어야 되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 지금 1교시에는 제가 이렇게 치는 거 보고 2교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들 사진을 이용해서 본인의 프로필카드, 본인만의 프로필카드를 또 만들어 보는 게 실습이거든요. 딱히 또 질문은 없어 보입니다. 네, 따봉이 있고 사진 파일은 꼭 SS 넣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SS 넣어서 관리를 해야 이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잘 인식을 하고 그대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SS에서 불러오도록 그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SS에다가 꼭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뭐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일단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원래 한 4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5분 정도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혼자 해보기가 있었죠? 학습지에서 혼자 해보기에 보면은 나를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구상한 프로필카드를 직접 구현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은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여러분들 다시 소회의실 평소대로 소회의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든 걸한 번씩 좀 공유를 하고 이 클래스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10분 뒤 그러면은 45분에 네 맞아요 맞아요. 팀 구성은 제가 다시 10분 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거에 대한 공지는 10분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45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10분 뒤에 봬요. <목소� Ministry>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다시 화면 공유를 살짝 할게요. 화면. 네, 보이시죠? 그 제가 방금 작성한 코드는 그 학습지 공유된 학습지에다가 또 붙여 넣어 놨어요.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 2교시에는 혼자 해보기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내가 한번 프로필카드를 한번 구성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구현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그팀 분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볼게요. 그룹이 지금 5개로 줄었고, 그리고 그 내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됐어요. 자유롭게 좀 같이 가서, 자유롭게가 아니죠, 정해진 대로 그룹에 참여해서 같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보이시나요? 지금 그룹 1부터 5까지 혹시 본인 이름이 없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본인 이름이 이한주. 아, 그렇군요. 닉네임이 없으시네요. 일단은 성함으로 부를 텐데, 이한주님은 그룹 3로 그러면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3로 가서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가셔서 각자 가셔가지고 좀 소통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서로 물어보고 하면서 좀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이 강의실에 계속 아마 있을 건데,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도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러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소그룹 방으로 룸 1부터 룸 5까지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 보이신 것 같네요. 어떻게 좀 재밌는 시간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려우신 분도 있고. 좋았다, 재밌었다. 비니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조금 어려우셨나요? 아하, 배운 게 기억이 잘안 났다. 그러게요. 거기 같이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랑은 혹시 어떻게 소통을 하셨나요? 잘? 뭔가 엉뚱한 걸 했으면은. 네네. 네, 아까 해리 있는 방에는, 맞아요, 말은 없이 각자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젠, 혹시 마이크 좀 올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종료까지. 그래서 제가 서버단에서 마이크를 껐는데, 그 리오 녹화 그거 들리나요? 네네. 서버단에서 꺼놨는데 들리는구나. 이거 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더 하고. 네, 화면 보이시죠? 여기 왼쪽 탭에 보시면은 과제 제출란이 있어요. 그 과제 제출란에 4회차에 본인이 오늘 작업한 거 사진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학습지에 뭐 다른 내용이 더 있으면은 학습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댄처럼 자기가 오늘 작업한 나의 프로필 카드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올리고 한번 쭉 훑어보고 오늘 스터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리는 거다 보고 갈 거예요. 바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주하고 계시죠? 아, 좋습니다. 네, 코드랑 같이 찍어 올려주셔도 좋고, 혹시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은 시뮬레이터만 찍어서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코드는 따로 채팅으로, 여기 메시지로 따로 텍스트로 남기셔도 괜찮고. 좋습니다. 다들 많이 하셨군요. 요거 된거 굉장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혹시 어떤 걸 장부하셨나요? 직접 작업하신 건가요? 볼펜 구성. 아, 제 거를 참고해서. 좋습니다.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니. 이미지. 이거는 누가 그려주신 건가요? 좋네요. 해리는 그라데이션을 아주 맛깔나게 쓰셨어요. 좋습니다. 깔란 그라데이션 활용 잘 보여주셨고요. 좋습니다. 이분은 감기도 잘 해주셨네요. 이것도 새로운 UI 디자인. 여기에다가 밑에 뭔가 연락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연락처 같은 디자인 좋습니다. 이 한주님은 제 이름을 그대로 쓰셨네요. 좋습니다. 또제 코드 그대로인 것 같네요. 좋아요. 애쉬도, 애쉬는 뭔가 백그라운드 색깔도 주고, 그리고 라운드 내부에 또 라운드도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비니로도 좋습니다. 되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아이콘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이콘도 어디서 가져오셔가지고 넣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도 이렇게 자기 프로필. 또 대구 사람. 대구 사람이시군요.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의 게임을 좋아하시고, 이 강아지.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좋습니다. 햄식도. 버튼 효과를 주셨군요, 애니메이션을. 네, 사실 이거를 다음 수업 때,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런 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 해버리셨습니다. 네, 좋아요. 버튼을 이미 해버리셨고. 네, 여기도 딱 자기 스타일에 맞게, 내 정보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셨네요. 분리도 좋습니다. 여기도 백그라운드에 라운드. 애쉬랑 비슷하게. 우리 아이콘도 있고. 좋습니다. 다들 진짜 잘해주신 것 같아요. 형체도 깔끔하게. 여기도 그라데이션 많이 쓰셨고. Nothing to press. 링크드인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프로 연결된 사람도. 이제 이미지하고 뭐 텍스트 코드가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역량 갖추게 되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버튼하고 이제 슬라이더 그런 컨트롤들을 활용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든 프로필 카드에서
어떤 버튼들을 달아서 내 프로필 카드를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텍스트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실습들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다운 앱을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데니 모디파이어 질문을 주셨네요. 파라미터로 만드셨는데 아닌 것을 보니 파라미터 회색인 것도 있고 아하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회색인 거는 디폴트 값이 이미 적용이 돼 있어서 안 입력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디폴트 값 말고 내가 바꾸고 싶다 싶은 것들은 입력을 해야 되는 거. 회색으로 된 거는 디폴트 값이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흰색인 거는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옵션 이거 어떻게 치신 거죠? 네. 회색으로 뜨는 거. 그냥 엔터를 누르면은 회색으로 눌려진 거는 그냥 엔터 누르면 그 파라미터 제외하고 뜰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그 값을 변경하고 싶다면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리처럼 같이 작업한 사람들 거 보면서 아, 이 그라데이션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공부할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이런 클래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작업물 만들어주셔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다 이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클래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서로서로 저렇게 소통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버튼 혹은 뭐 슬라이더, 토글과 같은 컨트롤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이제 정식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질문하실 분들만 남으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해요. 안녕. @이한주님이 점 만지는 거 어떤 문법이냐? 그 파라미터에 어떤 그 자료형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형을 생략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컬러가 들어가야 된다. 컬러 스트럭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엑스코드가 잘 알고 있고 스위프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컬러를 빼고 점 하고 핑크만 해도 되는 경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에 보시면은 네, 지금 디브리케이드 됐지만 여기는 원래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미 엑스코드가 잘 알고 있고 스위프트 UI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만 찍어도 그 컬러에 맞는 메서드들, 변수들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네. 여기 보시면 M 돼 있는 건뭐 메서드. 그리고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니셜라이저 I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컬러에 관련된 것들 모든 접근자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컬러 점 화이트 해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 이유가 이 포그라운드 컬러에는 컬러가 들어가는 걸 명시해 놨기 때문에 엑스코드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만 찍으면은 뭘 입력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요. 혹시 이 드레스의 범위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 네, 잠시만요. 이거 맞다. 이현주님 혹시 이해하셨나요?
뭐 이제 네, 어쨌든 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레스기 자동으로 진행해 준다. 범위를 조금 더 드레스기 범위. 드레스기 범위라는 게 어떤 말이죠? 몇 개, 몇 칸이 들어가는지 탭을 눌렀을 때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제가 버그라니까 너무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V 스택 아래다가 H 스택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또뭐 다른 H 스택을 쌓는다든지 했을 때이 V 스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한눈에 싹안 들어오는, 네네네. 쉽게 보이게 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VS 코드를 쓸 때는 좀 익스텐션 같은 거를 깔아가지고, 아, 지금 이 괄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다, 이런 게 조금 더 쉽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익스텐션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커맨드 옵션하고 왼쪽 버튼을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접히게 돼요. 제 화면 보이시나요, 혹시? 제 화면을 보시면은 프로필카드를 가볼게요. 지금 내 V스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영역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커맨드 옵션 그리고 왼쪽 방향키 그러면 이렇게 그 범위만큼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지금 자리 차지하는 이런 친구들을 접어두면은 좀 한눈에 코드를 보기 쉽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 이렇게 그걸로 남겨두면 좋아요. 커멘트를 좀 남겨두면은 여기가 버튼 부분이었죠. 그럼 뷰 모어 버튼.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건 뭐였죠? 내 정보요. 이런 식으로 혹시 보셨나요? 네. 커맨드 옵션 그리고 왼쪽 키를 누르면은 그 범위만큼 그 코드 영역만큼 접을 수 있다. 네. 조금 더뭐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한 뒤에다가 막 달아놓는 건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좀더 익숙해지면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빼가지고 만드는 방법. 네, 엑스코드의 미니맵이 있죠. 미니맵 여기. 이거 하면은 지금 어디까지 뭐 차지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바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 미니맵도 이렇게 볼수 있고, 뭐 마크 문법이라고 있어요. 마크하고 여기 뭐라 하지? 여기가 프로필 뷰.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네, 요게 보이시나요? 프로필 뷰라고 이렇게 뜹니다. 마크 문법을 이렇게 쓰면. 그래서 미니맵에서도 내 코드 영역을 이렇게 쉽게 볼수 있다. 뭐 이것도 마크 문법으로 바꾸면은 내 정보 깃헙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미니맵이나 캔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이 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캔버스 하고 미니맵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안 꺼내 보기도 하고. 네. 아래로 옮기는 방법. 사실 좁아지면 아래로 알아서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옮기려고 노력한 적은 없는데 이 화면이 좁아지면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이거는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아래 거기서 고정이 가능하다. 플러스 버튼 아래 고정이요? 고정이 어디 있죠? 아, 캔버스 온 라이트 앤온 바텀이 있네요. 오호. 바텀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오호 그렇네요. 한 번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아이고.
그러면은 우측 고정을 해야겠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아, 이게 집단지성이죠. 네. 뭐또 꿀팁이 있을 때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배우고 다니진 않아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운동 갈 시간이라서. 네, 고생하셨습니다.